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저도 너무 바빴어요. 네, 저 반전 있는 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네, 광고는 저희가 역사 탐방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마감이 됐어요.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뭐 자리가 날 수도 있고, 네네. 뭐 대기자도 받고 하니까 12월 역사 탐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뭐 송년회 겸 진행을 해요. 원래 송년회 저희가 이렇게 좀 크게 하는데 늘 행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번 조촐하게 모여서 조촐하게 1박 2일만 하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청태산으로 가요. 청태산. 청태산이 어딘가요? 강원도 어디쯤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길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약한 여자예요. 네, 맞아요. 강원도 어디겠쯤. 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내 인연이 다 알려주니까. 아, 그년이. 네, 내 인연 길찾기 들어가주면 다 아니까. 12월 21일, 22일이고요.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다 신청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뭐 일단 강연 2개 정도 가서 이제 듣고. 네, 강연자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영 선생님과 네, 우리 또 전문가 진님. 네, 두 분의 이제 알찬 강연 듣고 네, 신나는 뒤풀이. 이번에 소고기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돼지고기 아니고 삼겹살 말고 소고기. 우와. 소고기 먹는다는, 또 과메기 사간다는. 생굴이랑. 아우. 저희가 뭐 개돼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 그리고 선착순으로 마감은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숙소를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알려지면은, 또 잡을 수 있으면 네, 다시 광고 드릴게요. 네, 12월 7일 날 집중 촛불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항상 우리 촛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추울 때, 그렇죠. 네, 물대포 맞으면서 추워야 제맛이죠. 네, 그래가지고 앞에 막 비싼 노스페이스 이런 건 잠바 입은 사람 앞에 세우고 이렇게 했던 기억 새록새록하네요. 아, 네. 네. 12월 7일 6시 시청 광장입니다. 네, 우리 촛불 들고 만나요. 네, 그럼 저 리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김일성 주의면 재벌이 주인되는 세상은 박정희 주의입니까? 이런 얘기 하셨죠? 와우! 라반 특유의 센스 짱이에요. 오랜만에 듣게 된 아주 낡은 테이프에서 나오는 동학 농민과 노래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저번에 이목현 씨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목현 씨의 사연,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리트윗을 올려주셨는데, 마르틴 니밀러 맞나요? 마르틴 니멜러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치의 숙청이 있을 때마다 나는 공산당원도 유대인도 노동조합원도 카톨릭도 아니므로 매번 침묵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됐을 때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묵하면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된다. 이런 시가 있어,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시 내용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이런 부당한 일에 침묵하면 나도 잡혀간다. 뭐 이런 아주. 네.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트윗에서. 레인메이커님. 네.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네, 이런 이제 요약본을 올려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님, 제가 예전에 팟빵 국민이 갑이다 후기에 댓글로 주권방송 이름 민중의 소리처럼 미녀 아나운서 없나요? 여쭤보니까 국가방송에서 권 대표님이 단호히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권호혁 대표님에게 라디오 밤미팅이 미녀 3총 사는 미녀가 아닌가 보네요. 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뭐 권 대표님 신경 쓴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국감이 뭐죠?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한때 이제 트윗에서 많이 돌았던 게 팟캐스트 3대 요정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시죠 다들? 우리 같이 셋이 방송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아, 뭐가요? 등치? 미모. 이건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혜림이는 못생겼어요 사실. 화장빨이에요. 너 어쩌려고 그래? 혜림아 너 화장빨이야. 애국 여정 좋아하시네. 놀고 있네. 아 오늘 아주 네, 안티 양산해 아주. 네. 네 우리 아나운서 아니잖아요. 네, 예술가지 저는. 우리는. 아, 뭐, 저 그냥 뭐 병신이에요. 네 그만할게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뭐 개념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군님 너무 좋아요 이런 후기 있었는데. 영님 그런 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네. 아니 그 너무 흔해가지고 흔해 빠진 뭐 분님 화이팅, 분님 좋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시작하죠. 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몰래산타를 준비하고 계신 한국청년연대 대표님이자 사랑의 몰래산타 준비위원장님이신 윤희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들이보시느라고 흐뭇하게 엄마 미소 지으시면서 보시는데 네, 먼저 그 뭐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사랑의 몰래산타가 뭔지 뭐 얘기해 주시면 네, 아, 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사랑에 뭘 치면 이제 예, 포털에서도 검색어가 뜨면 아, 예, 2004년부터 네네. 예, 하고 있고요.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청년들이 산타가 되어서 그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네, 그런 사랑의 아. 몰래 산타를 진행하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몰래산타 해보셨어요? 아니, 나 안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이 시대 청년이라면 꼭 네.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저 2년 연속했습니다. 아, 이제 작년으로 올라가고 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이제 지역별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산타 했겠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엔젤. 저는 엔젤 했습니다. 엔젤. 네. 그때만 해도 날씬했어요. 아, 네네네. 엔젤 모자 쓰고 했는데 이제 노래도 배우고 같이 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아 더럽게 추워요. 애들 또 이제 막 거기 대학생들이 주로 오잖아요. 아, 대학생 많이 오죠. 네, 그래서 뭐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헐벗고 왔다가 울면서 가는. 진짜. 자기 돈 내고 아~ 추위에 떨면서 돈 내고 이제 그런데 오면 좀 예쁘게 하고 오고 싶잖아요. 아, 여학생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어그부츠에다가 스타킹 신고 왔다가 아~ 울면서 자기 아~ 콧물 얼어가지고 막 가고 막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이거를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직접 기획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취지에서 처음에 좀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얘기 나눠보죠. 이게 좀 몰래산타가 시작이 분분해요.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분분한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시작한 거예요. 아, 네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사랑의 몰래산타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처음 시작은 2004년에 성남에서 공부방이 있어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다니는 방과 후 공부방. 네네. 뭐 급식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방 아이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청년회 회원들이 뭐 사실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럴 때면 꼭 종교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때 좀 좋은 일을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좀 기념하고 싶은 때잖아요.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랑 그쵸. 같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그 공부방 아이들을 좀 찾아가서 좋은 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누가 해서
아, 그러면 좀 가는 김에 산타 분장도 하고 또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루돌프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왕 하는 거 좀 많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경기도에 한 10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개 뭐 성남, 수원 뭐 등등 안산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에서 100명의 산타를 모집합니다.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 봤어요. 아, 이게 좋은 거니까 알려가지고 같이 하자. 산타들 좀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집했는데 300명이 넘는 산타가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였어. 산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저희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그 아이들 찾아가서 즐겁게 놀고, 네. 서프라이즈 이거 좀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막, 너무 하고 싶다고 그날 네. 대전에서 막 차 몰고 당일날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예. 진짜 혹해요. 제가 들어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늘 이렇게 빨리 마감이 돼요. 이렇게 지역마다 왜 나오시죠? 네. 딱 포스터 띄우면은 금방 마감이 돼요. 산타를 산타가 1,000명 있으면 그게 산타예요? 동네에 산타 1,000명 있으면 그렇지. 산타인가? 한 100명 정도 딱 추려 그래.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커트라인이 있어요. 네네. 커트라인이 있어야죠. 네. 뭐 어쨌든 지금 몰래 산타를 10년 이렇게 해오셨으면 참 그동안에 되게 기억에 남고 뭔가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훈훈한 얘기 또 저희가 또. 그럼 유니스 대표님 훈훈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더러운 얘기. 아, 일단은, 처음 산타 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처음 산타라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수원에서 네.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처음이라 우리도 막 시행착오가 많아가지고 밤에 집을 못 찾고 막. 주소 갖고 어떻게 집을 찾아, 우리나라 어디야? 주소. 우리나라 주소로. 맞아, 맞아. 그 골목골목 또 이렇게 막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동네. 그런 데는 막 이렇게 번지로. 한 번지에 여러 세대가 또 살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주소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공부방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주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게 처음에 목표여서 선생님이 같이 길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한 겨울에 밖에서 저희가 기타를 가져갔으나 손이 고마워서 기타도 맞출 정도로 맞아 늘 그래. 진짜 추우면 그래서 손도 가지고 안 되잖아. 그 다음 우리도 기타를 가져갔었거든요. 기타 못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캐스터네츠, 탬버린 맞아 맞아. 진화해 간 거야. 처음에 그래. 카세트 이거 건전지 넣어가지고 그것도 들고 뭐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첫 산타를 하고 났는데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청년회로.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 세상에 아직도 살 만한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고. 또 우리 산타들 다 감동을. 그러셨구나. 아까 그 길 찾는 얘기 하셨는데 말 끊으셨잖아요. 아. 또 영님이 영님의 특기예요. 근데 저희 그래 가지고 저희는 찾다 못 찾아서 그 아이폰 그런 앱으로 막 찾아도 안 찾아져요. 그런 데는 산동네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치. 그래가지고 중국집 지나가는 배달 온 아저씨. 아, 그 진짜 정확하겠다. 아, 그 정확하겠다. 네. 아. 막 물어봐서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답사를 가요. 네, 맞아요. 화날 때. 미리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진짜 얼어 죽고 서로 막 너무 답사를 힘들 가고. 것 같아요. 애가 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찐따 같은 애들이 답사를 가면 답사를 전날 갔었는데 다음날 못 찾는다는 거. 길치를 보내면 안 돼. 어떻게 답사를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돼. 이 집이 아닌가 봐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함께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산타 아버지. 작은 나눔 큰 행복 몰래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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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작전 대작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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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수실구에 살고 있는 서원고등학교 2학년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좀 뜻깊은 행사나 그런 걸 찾는 도중에 페이스북에서 공지를 보고 몰래산타 대학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인가? 그때 산타를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구속 과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산타를 했던 취지는 연말 연시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자. 그래서 네. 저소득 가정 아이들, 어르신, 또 이제 뭐 중증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뭐 이렇게 갔어요. 조금씩 대상자들이 좀 넓어졌는데 다양해졌죠. 네, 다양하게. 그래서 처음엔 경제적 소외자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사회적 소외.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되게 고립되고 막 힘들고. 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00년대 뭐 4년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졌는데 그 해에는 쌍용 자동차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굉장히 77일간 막 목세 파업하고 예, 그렇죠. 파업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구속되시고 네. 다치기도 하시고 굉장히 또 지역에서 마녀 사냥도 많았어요. 지역 맞아요. 여론을 네. 안 좋게 하고 막 그래서 가족들이 입는 상처도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라고 얘기도 못하고 맞아요. 이런 것도 많고 그 같은 반 안에서도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뭐 살아난 자 죽은 자 막 이렇게 해고된 사람 아, 너네 살았냐 죽었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커져 있을 때였는데 몰래 산타가 좀 지향하는 반은 그냥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봉사가 아니라 뭔가 연대에 기반한 봉사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걸 참가자들이 좀 체험하고 느끼는 걸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강하게 있는데 자선이 아니라 상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타의 슬로건이 있어요.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게 이제 사랑의 몰래 산타 슬로건인데 그래서 그 해에는 그런 이웃이 누구보다도 쌍용 자동차 가족이겠다 싶어서 찾아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산타를 좀 아주 특별한 산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약간 그런 좀 우리 사회적으로 올해 꼭 찾아가야 될 이웃 선정을 하는데 그 해에는 쌍용 자동차, 다른 때에는 한진 뭐 중공업 가족들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 물론 그 집 보면 막 아파트에 사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아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구속되어서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부인 그리고 아들을 잃은 부모님 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케이크하고 산타가 이제 당시에는 그 강기가 민주노동당 강기가 됐거든요. 아, 예, 대표님. 별로 분장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어가지고. 딱 보면 그냥 산타 같은. 근데 같이 이제 같은 팀이어가지고 제가 같이 다녔는데 가서 허허허 뭐 몰래 산타 왔다고 아이들한테 케이크 선물하고 그다음에 스케치북 편지를 그때 했어요. 그 러브 액츄얼리 있잖아요. 고백할 때 많이 쓰는 넘기면서 그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편지의 제일 내용은 그거였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는. 나 어떻게 또 개드림 막 떠올려. 애가 한글 모르면 어때요? 아니 온 가족 다 같이. 그걸 이제 넘기면서 이렇게 같이 막 읽어주기도 하고. 아 읽어주면서. 그래서 옆에서 허밍도 넣고 루돌프들이. I need love.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족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아내분들 부인들한테는 이제 장미꽃도 선물하고 요런 산타였지. 그래서 되게 훈훈한 산타로 되게 기억에 남는데 예 그때 참 기억에 남는 진짜로 남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정말 감동적입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좋고 저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하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직 애들이 이제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별로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산타 처음에 이제 어설프게 하다가 요즘 되게 체계적이에요. 산타 학교도 있어요. 미리 모여가지고 산타들 교육도 산타 학교 받아야 돼요. 학교? 네. 이수하지 않으면 산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율동도 배우고 이러는데 이제 애들한테 이제 대충 뭘 갖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아요. 왜냐면 이제 연령도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초반이어서 이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집당 뭐 이제 뭐 3만 원 뭐 요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애들이 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갖고 싶다는 목록을 보면 막 또봇 그래서 또봇 네이버에서 17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살아다니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짝퉁을 살 수도 없고 또 버신데 막 3만 원짜리는 막
또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에피소드 있죠. 그렇구나. 선물을 처음에 이제 공부방 선생님들이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은지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저희랑 이제 작전을 펼친 거는 거예요. 닌텐도. 그래서 근데 애들이 뭐 닌텐 이런 거는 좀 그리고 막 토끼 이런 거 있잖아. 가능한 걸로 좀 써봐. 토끼 인형을 그냥 선물한다. 산타 할아버지는 두 당 3만 원씩 가는 거야. 부당 3만 원. 할아버지가 좀 가난하셔. 해드리고 이렇게 네. 그런 난감한 것도 있었죠. 네. 그런 거 있고 뭐 꼭 커플이 탄생해요. 아 네. 커플 아 커플끼리 아, 오기도 하고 네.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네. 커플끼리도 오고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고 네네. 좋은 일 하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 좋은 사람이겠어. 네. 그러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뭐 저소득층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보면서 좀 아 실제 궁극적으로 좀 뭐가 제일 필요하다라던가 뭐 좀 딱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 거니까요. 네. 그런 고민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저희가 몰래 산타가 매년 그 공익 사업으로 몰래산타 공익 광고를 내요. 예, 들었어요. 저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도 막 녹음돼서 나오시고.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아주 특별한 산타랑 사랑이 몰래산타 공익 광고 두 가지를 몰래산타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일 하고 말자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걸 좀 더 확산해서 네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같이 함께 사는 네네. 이런 걸 좀 그런 생각도 더 가지게 해보자는 취지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러니까 몰래산타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네.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선물도 사고 진행비도 마련하는 건데 그중에 뭐 1,000원 이렇게는 광고비로 모금이 돼요. 그래서 근데 한 해에 광고가 매해에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사회 공공성 이슈를 가지고 광고를 내는데 네. 언젠가는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그 아이들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시장직을 걸고 그랬던 네, 정말 세계 코미디죠. 예, 네. 허세를 부리다가 그래서 사퇴를 하셨죠. 병맛이죠. 병맛. 어이가 없었잖아요. 네. 무상급식 예산을 그걸 뭐지 배정하지 않기 위해서 재선거를 하고 결국에 그리고 신문 광고를 냈잖아요. 아이를 발가벗긴 그 모델 아이 누드 아이를 발가벗겨서 걔가 식판 들고 있는 좀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때 몰래 산타들이 그거에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광고를 저희도 식판 들고 산타복 입고 네. 찍고 그 아이들 급식비 예산에서 그 급식비가 삭감된 것을 좀 저희 나름대로 규탄하는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참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밥그릇에까지 색깔론을 붙여서 그러니까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아이 중에 너는 부자 아이, 너는 가난한 아이니까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겠다 학교 내에서 그리고 뭐 그때에서 한때 토론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뭐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가 어딨냐 부자 부모를 가진 아이, 가난한 부모를 가진 아이는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다 그냥 아이들이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다 똑같이 급식을 받고 같이. 응.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노인연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박근혜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당시에는 다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했다가 지금도 다른 소리 하는데 국민을 등급으로 구분 짓고 나누어서 차별해서 네네.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필요 안전망 네네. 이런 건 좀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 굉장한 시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막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풍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그렇죠. 예, 실현돼야 되고 저희도 이거 하면서 뭐 그 장애가 있는 친구랑 같이 살아 지내보면 이 건물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장애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 서서 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입장에 서 봐야 그 입장에서 사회를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한 거 또 필요한 게 눈에 띄는 건데 그런 여러 입장을 이해하고 그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사실 몰래산타 제일 추구했던 내용이죠. 막 그 당시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제 강남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 선거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무상급식 투표율이 투표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서만. 맞아. 그 아파트 엄청 부자 아파트인데 거의 다 이제 오세훈 시장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똑같거든요. 너무 부자 애들한테까지 밥을 공짜로 주는 건 낭비다 세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는 원래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에서 원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죠. 세금에서 그걸 맞추는 거지 복지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지금 우리 셋이 있지만 우리 셋의 미모를 가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셋의 자산을 가른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부자인지 가늠할 수 없는 일.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아, 나 알 수 없다 우리. 알 수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강연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스를 주우면 하루에 엄청 많이 주어야 9,000원. 하루 일단 9,000원인데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9,000원이면 며칠을 벌어야 그게 한 달에 돈이 되느냐. 우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 딸기 꼭지 따는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하루 종일 따면 8,000원이래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 거죠. 1kg에 70원이에요. 9,000원을 벌려면 100kg를 넘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거고, 보통 박스를 주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9,000원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한 진짜 제 체감으로 한 5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한두 분 계셨어요. 박스 줍는 분들이요. 근데 요즘에는 난리가 나요. 진짜 한 10% 이상인 것 같아.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산타 할 때 산타 학교를 하잖아요. 산타 학교 할 때 우리나라 현실 이런 것도 같이 강연 같은 것도 해요. 교육도 하고. 근데 국민을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국민을 방치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에 방치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 국가도 아니고 OECD 가입 국가도 아니고 뭐 그럼 국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런 거 정부에서 전혀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그때 더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도 돈보단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게 혹시 몰래 산타 하면서 아 좀 새롭게 느꼈던 분이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회 참여에서도 그렇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서도 그렇고 좀 변화된 지점이나 고민들 그래요. 그게 내 부모가 가난한 게 부모가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다. 이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고맙다고. 이걸 계기로 우리 부모님 많이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났는지 이랬는데 하고 아이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내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 가족끼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동생을 데리고 오신다던가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제 자식들, 아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데리고 오시냐면 얘네들이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20, 30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하겠어요? 뭐 요즘 뭐 공기를 하겠어요? 딱지를 치겠어요? PC방 가지 나가면 PC방 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공동체 문화라든가 뭔가 의미 있는 기행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 몰래산타를 제가 두 번 하기도 했지만 전 항상 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 이제 몰래산타를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지금은 완전 이제 몰래산타 막 무슨 조장 막 이런 거 봉사활동 막 할머 분이 제자인데 그런 거 막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제가 고3 애들 가르치면 항상 이제
수능 끝나고잖아요. 이게 몰래 산타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아이들 유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지속성 있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제 제자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랑하나요? 여기를 예, 가서 고백을 하고 있네 갑자기. 얘들아 사랑한다. 가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대학을 가도 동아리도 막 없고 다 이제 뭐 무한 경쟁이고 이런데 그쵸. 다 뭐 스펙 쌓으려고 네, 네. 난리들이죠 뭐. 그래놓고 좆도 아닌데 들어가고 아이고 직장도 스펙 존나 쌓다가 아, 네. 근데 여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건전한 문화를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시잖아요. 라디오 화면 되게 들으시는 분이 그래서 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 걱정되는 친인척들 있으면 산타로 보내요. 세상 볼 좀 모르고 살만한 네. 이런 좋아요. 그래요. 이게 1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지역마다 이제 청년회가 있어서 이제 네. 청년 연대 대표님이시잖아요. 윤석 대표님이 그래서 청년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또 활동이 또 연속성이 있어요. 12월달 몰래 산타를 하고 뭐 1월달부터는 또 뭐 독거노인 반찬 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공부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세미나 뭐 안목을 기르는 인문학 네네.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보내시면 되게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청년 연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일 엄청 많이 하죠. 아, 라디오 반민특위 정도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전국에 한 이제 50개 정도 저희 회원 단체가 있는데 네네. 주로 지역 청년회들이 몰래산타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시작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청년회만 했는데 네네.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에서 너무 좋은 이제 평가를 받고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교조라든가 이런 노조와 같이 해서 뭐 아이들 대상자를 찾는 데도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좀 큰 노조 이런 데서는 연말에 후원금 이런 것도 후원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같이 막 직접 이렇게 다니시기도 그 산타 배달 운전 이런 거 지원해서 차량에 산타도 싣고 재능 기부 이동 시켜주는 그런 산타 해주시는 데도 있고 네. 광주 같은 데는 광주 그 진보연대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그 사회 양극화 해소 운동 본부가 있는데 거기랑 청년회랑 예. 다 공동으로 하고 또 뭐 시장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행사할 때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걸 좀 준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발대식 같은 것도 하면 지역 거리의 광장이나 번화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이런 이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이제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산타를 하면서 이것도 회를 거듭하면서 좀 더 내용을 좀 우리 지역에 맞게 네네. 또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에 이끌림 같은 데가 또 개소리 생각나요. 음성 고추마 이런 데는 막 고추 쓰고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음성에는 우리가 청년회가 없네요. 아, 내가 나가야 되나 고추 쓰고. 네, 여기 성동 지역에 이끌림 있잖아요. 서울에.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저희 회원단체인데 여기는 그 봉사활동하러 온 친구들과 찾아가는 좀 특별한 곳이 있어요. 육아협. 이라고 민중민주 유가족 그 협의회 유가족 협의회 예, 협의회 사무실이 한우쌈이라고 있는데 네. 집처럼 가정집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열사들 사진이 쭉 붙어 예, 있고 쭉 우리나라 민주화 거기에 이제 뭐 전태일 열사 어머니 뭐 이런 분들 다 계시는 거야. 이한열 열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런 협의회.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우리 역사가 왠지 느껴지고. 그래서 그 공간에 와서 반찬 봉사를 하러 거길 가요. 산타 참가했던 친구들이 이제 반찬 산타 끝나면 반찬 봉사 하러 이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생각 못했던 새로운 걸 좀 배우게 되죠. 이게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되게 꼼꼼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육아협이 어떤 단체면 진짜 대단한 단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단체에다가 어떤 딜을 했냐면 정치적 사안에 어떤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계속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자기 아들이 민주화 열사고 이런 분들이 그런
삶이 정치, 이미 삶이 정치적인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깟 진짜 전기세 몇 푼 뭐 받으려고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받겠다. 그래서 육아협의 사무실이 한겨울에 전기랑 가스가 끊겼어요. 아이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의 거구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우리가 왜 이명 박근혜를 싫어하는 우리는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이어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위로 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러네요. 저희 사랑의 몰래산타 인천본부는 올해 6년째 그 사랑의 몰래산타를 하고 있고요. 모토대로 저희가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랑의 몰래산타입니다. 그래서 6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소외된 이웃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또 이제 비정규직 또 독거노인들 여러 곳에 우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직접 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사랑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산타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오는 그런 좋은 경험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언제? 유치원 때. 지금은? 안 받아요. 작년에. 만나보니까 어때요? 보람있고 좋아요. 재밌어요. 어떤 게? 뭐 선물 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재밌고 보람차고 애들이 높게 만들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들 잘 보살펴주시고 외로우신 분들한테 정을 나눠주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몰래산타가 저희가 청년들을 주로 산타로 모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사랑의 몰래산타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이 산타로 참여한다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런 거 대대적으로 이런 봉사활동하는 건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네. 원래 이제 굉장히 막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대학 가느라 시달리고 대학 가서는 취업하느라 시달리고 성적 받느라 시달리는데 그리고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내가 뭔가 우리 사회의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준다. 네. 근데 거기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막 추운 겨울날 고생해서 하는데 본인이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보람찬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는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가지는 그게 고유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년으로 그리고 루돌프도 많이 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했고 이 청년들이 이제 산타 끝나면 뭐 지역 그 청년회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참여 활동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제일 큰 선물은 정말 사회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자기도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있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몰래 산타를 하려면 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워낙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다가 사랑의 몰 몰까지만 치면 나와요. 네, 나오고 지역별로 거의 다 있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노원, 성동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바로 이제 뭐 거기에서 또 다 클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길 가다 보시면 그 플랜카드라고 하죠. 그런 것 거랑 이제 포스터도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전화번호 쫙 나오고 하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혹시 몰라요. 자리에 좀 남았을지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번에 좀 뭐 좀 특이하게 저희가 매년 그 뭐 특색 있게 정하는데 대구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 뜨는 지역이 대구인데 산타로 대구가 한 700명 정도 산타를 모집해서. 대구에서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이제 그 대구가 그렇게 나쁜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선거가 그래서 그렇지. 둘 끊고 있네요. 네. 둘 끊고 있어. 근데 거기 청년들이 봉사하고 박근혜 찍어서. 아니 근데 아니야. 근데 청년들은 몰라요 또. 되게 많아. 왜냐하면은 우리 라반트 회원분 중에서도 거기 뭐냐 대구에서는 집회 못 참여하고 올라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구에서 못하고 네, 커밍아웃을 못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힘내십시오. 이번에 대구에서는 그 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네. 그 종군 위안부 피해자 그 할머니들한테 지원한 역사관 건립 모금을 하고 있대요. 대구 지역에서 그 시민 네네. 모임에서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모금 일부 참가비의 일부를 그 네네. 모금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몰래산타 할 때 제 동생이 네. 그 장갑이랑 핫팩을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몇 박스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네, 굉장히 좋아요. 후원산타. 네. 후원산타. 네. 돈을 보내시거나 물품을 보내시거나. 정말 요긴하게 네. 썼거든요. 맞아. 겨울에 이제 멋부리느라고 장갑 안 갖고 나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 이제 다 나눠드리고 핫팩 네. 필수품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케이크 작은 케이크를 후원해 주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뭐 아니면은 뭐 노트 한 권씩 껴서 줘라 막 이래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런 게 진짜 요긴하게 쓰여요. 또 산타에서는 네. 네. 후원 산타 품목은 가리지 않아요. 네, 후원 산타. 아 내가 난 주류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쩌지? 애들한테 술은 줄 수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긴하게 씁니다. 네. 네, 저희가 팔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네, 집에 남아놓는다. 뭐 네, 뭐가 내가 있다. 뭐 공장 또는 창고가 네. 모자란다. 뭐 이런 분들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연락 주시면 네. 돼요. 쭉쭉 전화 주십시오. 네. 아니 진짜로 전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이 청년회란 시스템이 지역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뭐 이제 카페 같은 걸 차리기도 하고 그렇죠. 대안 공간이나 어떤 대안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제 노원 청년회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 앞에 보면은 이제 좀 심심하신 분들 주부들 대상으로 뭐 풍물을 배운다던가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독서 토론 모임을 한다던가 그게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문화센터처럼 막 문화센터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네, 적은 돈 회비 정도 내면서 네. 이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멀리 안 나가도 가정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집에 있다가 이제 막 춤바람도 나고 그런데 어떤 가정 주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강남 주부들이 마약도 많이 하고 이런다는데 그런데 가지 마시고 우쿨렐레 이런 거 하시면서 마약 같은 청년의 매력에 쏙 빠져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청년회가 얘기가 나왔으니 그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좀 애정을 가지고 네. 주민들이나 또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자고 막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지역 청년회 찾아서 후원해주시면. 그럼요. 후원 회원도 있고 네. 그냥 회원도 될 수 있어요. 네, 자세히 모르겠지만 후원 회원은 만 원부터 회원이 되시면 2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뭐 단체마다 자유롭게 네. 네. 단체마다 자유로운 거니까 그거는 네. 네. 예 알아서 잘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예 그런 뭐 우쿨렐레 배우세요 뭐 이런 거 있는 데가 거의 많으면 그런 곳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캐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롤? 아니 그러니까 고민되더라고. 아, 몰래 썼는데. 근데 캐롤을 듣기에는 너무 지금 시기가 어색하지 좀 이른가요? 않아요? 지금쯤에 좀 뻘쭘하잖아요. 12월 3일이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동네가 홍대고 이래서 제가 요즘 좀 꽂혀 있는 뮤지션이 장미 여관이라고. 이 노래를 이 노래 가난하게 사는 장미여관 가난하게 사는 장미여관 집에도 산타라면 저소득 쌀을 대가라고 산타라면 보내야 되나 괜찮다 장미여관 연락 주세요 네 여기 옆이잖아요 한번 가셨다 쌀 들고 한번 갈까 네 사심이 묻어나네 그래요 아 진짜 그 장미여관이나 이런 뮤지션들도 저소득 계층이에요 네 그럼요 네, 아 제가 또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청년회를 가입하신 거예요. 원래 또 이렇게 통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 이제 라디오 밤미팅이나 팟캐스트 듣다가 아 이렇게 보니까 동네 이런 게 있어. 막 그래서 가입하신 거예요. 아 가입하셔가지고 막 이제 아 저는 뭐 팟캐스트 라디오 밤미팅의 회원으로 활동해서 촛불집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 거기 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된 거죠. 어 분님 막 분님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고 막 청년회 가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청년회 광고 한번 드리고 제가 워낙 의리가 있어요. 사심이 묻어나는 방송 네, 괜찮네요. 죄송한데 청년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피단이라 피피해. 어디 있냐면 왕십리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왕십리 이제 성동구죠. 그렇죠. 네, 거기 가시면 이끌림이라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네, 청년회 이게 이끌림 치시면 알파벳 이끌림이에요. 네, 근데 이끌림이라고 쳐도 나와요. 한글로 이끌림 쳐도 나와요. 쳐도 나오기 네. 때문에 거기서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요리도 배우실 수 있어요. 신부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민주주의도 일단,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물이 좋아요. 남자들이 헌칠하고 한양대들이 많아요. 확실한가요? 그건 좀 확인하기 어려워요. 헌칠해요. 그러니까 네. 가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몰래산타 많이 참여하고 예, 오늘 훈훈하게 겨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장미여관의 제목이 뭐죠? 봉숙이? 봉숙이? 뭐지? 희숙이 아니에요? 희숙이 아니고 봉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미여관의 봉숙이 들으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